안녕하십니까. 테니스 코치 박주승입니다. 지금부터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파틀렛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력 향상을 원하시는데요. 지구력 향상에 가장 유명하고 효과적인 파틀렛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파틀렛 훈련은요, 9가지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60%의 스피드로 10분을 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90%의 스피드로 90초를 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0%의 스피드로 30초를 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초를 전력 질주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초를 조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90%의 스피드로 30초를 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초를 걸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90%의 스피드로 60초를 뛰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초를 걸으면 됩니다. 이렇게 총 9가지의 사이클이 있고요. 이 9가지 사이클 하고 나서 다음 세트로 넘어가면 됩니다. 권장하는 세트는요, 두 세트 또는 세 세트입니다. 그리고 세트 사이의 중간에 1분 30초 또는 2분을 쉬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운동선수다 아니면 상급자다 체력이 좋다 하면요, 3세트 또는 4세트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처음 뛴다, 내가 좀 체력이 약하다 싶으면은 1세트 또는 2세트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강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구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피지컬 트레이닝 할 때는요, 첫 번째로 지구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스피드는 그 다음입니다. 네, 해보시고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